라이노 기초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 구성평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이었죠. 이번에는 이 개체 스냅, 여기 있는 겁니다. 개체 스냅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안한게또 있었습니다. 잠깐 빼먹은 거죠. 잠깐이 아니라 빼먹은 겁니다. 까먹은 겁니다. 제가 메모를 해놓고 안한 거죠. 이 실행 취소는 마냥 뒤로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100번, 뭐 1000번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옵션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정해주지 않았으면 많이 힘들어지죠. 나는 막 뒤로 가고 싶은데 뒤로 가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그래서 최소 실행 횟수. 저는 100번 해놨고 메모리는 1기가 정도를 할당을 해놨습니다. 기본 단위가 메가바이트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원하는 메모리만큼 메모리가 충분하면 뭐더 하셔도 되고, 글쎄요, 제가 작업할 때뭐이 정도로도 충분했으니까 100번까지 돌아갈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놓지 않고 기본으로 해놓고 계속 쓰셨다면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메모리는 만약에 이제 라이노 버전이 낮은 걸 쓰신다면 1024가 최대일 겁니다. 이렇게 라이노 버전이 올라오면서 뭐 2000도 넣을 수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뭐 원하는 숫자로, 원하는 숫자, 원하는 횟수 넣으셔가지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 뒤로 가기가 가능하겠죠. 개체 스냅 시작합니다. 개체 스냅은 이렇게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없을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얘, 얘, 얘는 없습니다. 딴 것도 아마 없을 텐데. 뭐 이상한 게 많죠. 제가 뭐 자주 쓰는 것만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 좀 신기한 거? 어쨌든 지금은 이 아래에 있는 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끝점. 끝점 어떻습니까? 커브의 끝점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물론 뭐 시작점 끝점을 시작점 끝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커브는 진행하는 방향이 있어요. 면에도 방향이 있지만 커브에도 방향이 있죠. 면에는 방향이 있다는 걸 컬러 바꾸면서 잠깐 알아보셨을 테고, 이 커브에는 방향 어디서 봅니까? 여기 방향 분석 딱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옵니다. 그러면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겠네요. 하지만 둘다 끝점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점을 켜놓고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끝점이라고 나오면서 그릴 수가 있죠. 제가 뭐선 그릴 때막 숫자도 같이 나오죠. 지금 처음 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하자면, 여기 바로 켜져 있네요. 모델링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커서 도구 설명. 처음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걸 다시 켜고 거리, 그다음 확인 하시면, 얘를 치수를 바로 보지 않고, 치수를 쓰지 않고 그냥 직선 그리면서 어떤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길이를 측정하거나. 자, 그렇게 하는 게 끝점입니다. 그럼 면의 끝점은 어딥니까? 면의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바로 그곳이 끝점입니다. 솔리드, 입체, 이 덩어리에서는 어딜까요? 모서리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바로 그것이 끝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선이 없잖아요. 그냥 면의 모서리인 거죠. 하지만 이 면의 모서리, 아니면 덩어리의 모서리, 솔리드의 모서리는 커브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 돌출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직선 돌출이라는 명령어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물론 뭐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그건 아시죠? 면이 모이면 덩어리가 되는 거고, 이 선을 무한히 많이 쌓아 올려서 면을 만드는 그런 도구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이 면의 모서리, 이것도 선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죠? 해보겠습니다. 돌출 누르고 커브 선택, 얘 누르고 선택이 되죠?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얘가 잡히는 거겠죠? 끝점은 이걸로 끝. 아닙니다. 원에도 끝점이 있죠?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이 만나는 바로 그곳. sea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지 그릴 때꼭 돌려줘야 하는 바로 그곳. 뭐 이건 나중에 다시 원 그리기 할때
설명할 겁니다. 거기도 끝점으로 잡힌다 라는 거 아시고 분석을 해보면 여기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고 점이 하나 그려져 있죠? 여기가 바로 끝점입니다. 자, 그러면 끝점은 끝났고요. 근처점. 근처점은 말 그대로 근처점입니다. 이 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를 골라줄 수가 있죠. 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겠죠. 덩어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근처점입니다. 그 다음 점. 점은 점이죠. 점을 잡아줍니다. 끝점은 끝점도 점인데 안 잡힙니다. 왜 끝점일까요? 끝에 있는 점이니까 끝점이죠. 무수히 많은 점의 집합체잖아요. 근처점은 어떤 임의의 한 점, 내가 원하는 한 점을 잡아주는 거고요. 점은 말 그대로 하나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글쎄요, 어떻게 또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재주가 저에겐 없습니다. 어찌됐든 점은 점을 잡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중간점. 중간점은 이 선의 중간. 짠, 잡습니다. 여기서도 중간점이 잡히겠죠? 여기서도 당연히 중간점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겠죠? 얘가 일단 길이를 보죠. 정확하게 중간이 잘리는지 그걸 또 보고 싶으시잖아요. 선의 길이는 짠 20.188 써놓고요. 그 다음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했더니 잘렸죠. 다시 합니다.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했더니 한 개의 컵과 두 개로 분할되었다고, 잘 분할했다고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 꼭 확인 자주 하셔야 돼요. 그냥 이 화면만 보지 마시고 얘의 길이를 보죠. 10.094 맞네요. 곱하기 하시면 맞습니다. 하지만 딱 맞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얘가 허용 오차가 1000분의 1이잖아요. 지금 제 환경은 여기 템플릿에서 발음도 안 돼. 여기 1000분의 1이라고. 그럼 허용 오차가 더 낮은 거였으면 오차가 더 크게 나겠죠? 근데 뭐 주얼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중앙 가운데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됐고 다시 뭐 얘는 뭐 지우고요. 결합하죠 뭐. 결합. 됐습니다. 그 다음 중간점은 뭐 다 끝났고요. 얘도 지우고 중심점. 중심점은 원이나 뭐 이런 다각형의 중심을 잡아줘요. 이런 흔적들이 보이시죠? 왜 있을까요? 아시죠? 이 동영상 6번도 지금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다 진짜. 한 번에 딱딱딱 찍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중심점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라이노를 공부할 때 중심점을 못 찾아서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물론 뭐 화면 비율도 힘들어했지만 중심점도 힘들어했죠. 왜냐하면 자, 뭐 중간점, 점, 뭐 끝점 찾을 때는 어딜 갔습니까? 여길 갔죠. 그래서 중간점도 이렇게 딱 가면 딱 잡히고 뭐 끝점도 이렇게 딱 가면 딱 잡히고 했으니까 중심점도 가면 잡힐 줄 알았어요. 딱 중심점 갔더니 아주 잠깐 중심점이라고 나오면서 안 잡히는 거예요. 나는 이 중심을 잡고 싶은데 이거 이 책에 있는 이 선생님은 중심점 잘 잡던데 나는 왜 안 잡힐까 했었어요. 누구의 중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누구의 중심입니까? 이 작은 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원 근처에 가셔야 돼요. 원 근처. 중심점을 잡고 싶은 녀석의 근처. 그래야 잡힙니다. 잡고 나서 왼쪽 클릭하시죠. 짠, 이렇게. 왜 이럴까요? 아, 그냥 가운데쯤 가면 잡히게 해주지. 왜냐하면 이 원과 원이 만나 있을 때, 지금은 되게 단순한 모양이었잖아요. 이렇게 단순할 때는 뭐 가운데 가서 잡히면 편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가 겹쳐져 있을 땐
누구의 중심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원 근처 이렇게 다각형도 잡히겠죠. 다각형도 다각형 근처 얘도 잡히고 그런 겁니다. 뭐 적당하게 만든 사각형도 잡히긴 잡혀요. 누구 어떤 중심인지 모르겠지만 뭐 무게 중심인지 뭔 중심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잡히긴 잡힙니다. 얘에서 이렇게 잡히고 얘에서는 뭐 똑같네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뭐 면적 중심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분석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면적 중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부피의 중심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측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체적 중심도 있고 아 볼륨의 중심이 아니군요. 이거는 예, 체적 구하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짠 하면 막 계산합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중심점 했을 때 다각형의 아이고 중심점만 내가 막 그린 사각형의 중심이 과연 면적 중심이냐?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점은 이렇게 잡는구나. 잠시만요. 중심점은 이렇게 잡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짠, 짠. 누구의 중심인가가 중요하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교차점 하겠습니다. 교차점은 말 그대로 교차점이죠. 누가 누가 교차하고 있냐. 교차하는 곳. 선과 선이 교차하는 바로 그곳은 점이 한 개밖에 없죠. 점이 두 개면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점 딱 잡힙니다. 그래서 이름도 교차점이겠죠. 얘도 교차점, 얘도 교차점. 딱딱 잡히죠. 얘도 교차점이겠죠. 선과 선이 만났으니까 모서리와 모서리지만 얘도 교차점. 됐습니다. 그럼 수직점. 수직점은 말이죠. 어디 보자. 얘만 찍어놓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선이 어디로 닿았을 때 수직이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 어딘가에서 수직으로 만나요. 그래서 시작하는 곳은 아니고 끝나는 곳을 수직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시작하는 곳을 지정해줄 수 있는 근처점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지금은 근처점 하겠습니다. 근처점 아무데나 꽁 찍어주고 끝나는 곳의 수직을 찾습니다. 정말 수직일까요? 그럼 또 확인을 해봐야죠. 여기 보면 각도를 보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 치수 꽁꽁 찍으면 90도 그죠? 여기는 어때요? 97도래요. 이렇게 90도로 만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점. 이 접점을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접점이란 건 뭐냐면 접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접선? 접선은 이제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죠. 얘도 아마 영문판에서는 탄젠트라고 써있을 겁니다.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고요. 접선은 그리고 이 곡선 지금 이것도 곡선이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곡선에 접하는 직선 곡선에 접하는 곡선이 아니에요.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말합니다. 얘가 이렇게 무한히 막 탁 가까워지는 바로 그곳 그래서 점과 점이 만나는 바로 그곳 그곳이 접점입니다. 오 기가 막히게 그렸는데 가끔 제 능력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기가 접선인데 그 접선을 그려주는 거죠. 아이고 뭐 진동이 오네. 어찌됐든 접점이면 탄젠트 포인트겠네요. 아는 척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찾아보죠. 얘도 수직점 찾았던 것처럼 뭔가 시작하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처점 해주고 시작은 대충 꽁 쭉 가서 접점을 찾습니다. 접점이 바로 딱 잡히죠. 짠 잡았습니다. 얘를 크기를 늘려보죠. 크기 조정 어딜 기준으로? 여길 기준으로. 여길 기준으로 해도 2D 스케일은 상관이 없겠죠.
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만요. 잠시만요를 연발하니까 진짜 막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 막 저만 현실감이 있어요. 좋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좀 많이 거칠죠 목소리가. 자, 이렇게 그냥 2D 스케일로 장갑 건보를 끄고 2D 크기 조정. 지금 근처점 표시돼 있죠? 짠 해서 해도 되지만 끝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끝점 표시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길 지나가는 곳은 교차하는 곳이 점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는 이렇게 뚫고 들어가죠. 여기만 접선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접점에서 만난 거겠죠. 그럼 이 접점을 쓰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언뜻 기억나는 건 얘랑 뭐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자, 이 원 두 개를 사용 얘도 있네요. 일단은 얘로 직선을 그리는데 여기 커브의 접함이라고 써있죠.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죠. 접점에 가까운 첫 번째 커브 선택. 짠. 그 다음 여기도 짠 했더니 이렇게 이어졌어요. 얘는 클릭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나요? 접점에 가까운 첫 번째 커브. 클릭이 이상하면 이상하게 나올까요? 자,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했죠. 제가 클릭 위치를 다르게 해봅니다. 여길 선택하고 이 아래를 선택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접점에 가까운가 보죠. 그래서 클릭 위치가 중요하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얘는 끝. 물론 다른 데도 뭐 접점 어쩌고 저쩌고가 좀 있긴 해요. 일단 패스. 그 다음 얘 홀을 그리는데 커브의 접함 있죠. 왼쪽 클릭해서 짠 짠. 그래서 이 접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려서 이 정도 괜찮은데 그러면 엔터 한번 누르시고 왼쪽 클릭이 아닙니다. 여기서만 왼쪽 여기서 왼쪽 누르면 어떻게 되죠?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클릭. 이쪽으로 홀을 그릴 거냐 이쪽으로 홀을 그릴 거냐 그걸 물어보죠. 이걸 조금 쓰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쫙 날려버리면 부드럽게 만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접점 접선 그걸 썼고요. 얘도 있습니다. 새 커브에 접하는 원. 그럼 또 내가 또 새 커브를 그려줘야지. 일단 여기 새 커브는 되잖아요. 여기 곡선 직선 하나 둘 셋. 접점에 만나는 원을 그렸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접선 접점 탄젠트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얘네들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응용의 시작은 먼저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알아야 응용할 수 있지 외우면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할 때 순서를 외우지 마세요. 이거 자를 때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는 거구나 막 이러지 말고 제가 이러잖아요.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이건 속으로 하는 거 아시죠?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처럼 접점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하시면 응용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럼 그 다음 4분점 어떻습니까? 원을 네 군데로 나눠서 점을 찝을 수가 있겠죠? 얘는 택도 없습니다. 안 잡힙니다. 얘도 안 잡히죠. 원만 됩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러면 4분점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이게 말도 안 되는 매듭점이란 게 있어요. 매듭점은 너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K는 묵음입니다. 또 아는 척 한번 하네요. KNOT죠. 매듭점입니다. 그럼 매듭점은 도대체 뭐야? 물론 이게 어떤 공식이 있어요. 뭐 이렇게 커브를 뭐 공률을 어떻게 하고 점을 몇 개 그렸을 때 매듭점은 몇 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걸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알면 좋습니다. 알 필요는 없지만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알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파란색이 끝나는 바로 이곳이 매듭점입니다.
매듭점이 있는 곳은 요 파란색 선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도 매듭점이 있나봐요. 끝인데 얘 무슨 공식이 있어요. 이럴 때는 뭐 끝에 매듭점이 있고 뭐 이런, 원래는 끝에 매듭점이 있었나? 뭐 어찌됐든 매듭점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뒤로. 뭐 얘 점 켜도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뭐 어찌됐든 이건 그다지 썩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매듭점은 이런 얘구나. 물론 이 매듭점은 어떤, 제가 이제 넙스라는 건 어떤 방정식이, 방정식이랑 뭐 딴 게 막 딱 붙은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합성어의 첫 글자만 따가지고 뭐 첫 글자, 뭐 중간 글자, 뭐 뒷글자 해서 넙스가 됐을 거예요. 라이노 책을 사면 뭐 웬만한 책 다 있을 거예요. 맨 앞에 넙스란 무엇인가 아주 그 진지하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넙스가 무엇인지 읽어보면 이거 뭐지? 옛날에 수학의 정석 보는 기분인데 하고 바로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겹더라도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알고 지나가면 나중에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점. 정점까지만 설명을 하죠. 이 매듭점은 아무튼 이 아이소커브 여기가 정점의 위치다 라고만 기억을 하시고, 이 얘기를 까먹었구나. 저 정점은 이 곡선이 흘러가는 이 정도, 이 곡률을 유지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형태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너트입니다. 매듭점. 거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정점은 뭘까요? 정점은 이게 원래 없었어요. 5버전에 이제 나오는 건데 4버전에서는 라이노 버전 4였을 때는, 그러니까 4.0이죠. 라이노 4.0일 때는 그냥 이 매듭점이 끝이었습니다. 근데 5.0 되면서 정점이나 생겼고, 그래서 지금 라이너를 구입하실 거면 5버전 사지 마시고 6버전 6.0을 사세요. 6.0이라고 5.0과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5.0 갖고 한다고 5.0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어찌됐든 정점. 20분 넘었어. 망했어. 이러면 안 됩니다. 20분 다 끊어야 되는데. 이게 유명한 MC들은 시간 탁탁탁 재서 이렇게 탁 말을 끝내잖아요. 토론 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역시 전문가들은 달라.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메쉬에서 말이죠. 이렇게 메쉬로 바꿨죠. 메쉬의 이 끝점. 끝점? 교차점? 이런 것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거길 찾아서 뭔가를 그릴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정점은 그놈이구나. 메쉬를 만들 일이 없으면 절대 켜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투영 그리고 뭐 여기 직교 모드 뭐 그런 얘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자세히 하고 싶으시면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시고 거기 안에 카페 주소 있으니까 거기서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댓글은 자세한 질문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자기가 그린 사진도 넣어서 물어보고 싶으실 수도 있죠. 혹시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38분이죠. 구독하고 계신 분이 38분 계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한 명만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람이 간사한 게 한 명이 생기면 이거 두 명 되면 안 되나? 그러고 막 지금도 38명 딱 되니까 와 되게 좋다 막 38분이나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좋아하는데 난 언제 100명 되나? 막 그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